지진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 살리기에 범시민적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무원 워크숍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과메기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세 번째 포항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피소를 찾아 보름 가까이 집 밖에서 고생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죽도시장에 들러 매출이 급감한 과메기 홍보 대사를 자처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도 당초 타 지역에서 갖기로 했던 재난 대응 워크숍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각종 행사나 소관 교육기관 교육생 현장 학습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포항 농수산물과 포항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동참하기 위해서 전환 리조트에서 포항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범국민적 동참으로 죽도 시장은 평소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로 급부상한 구룡포 지역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특산물인 과메기 매출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진 재난 지역에 우리가 그 놀고 재밌게 놀아서 되겠냐라는 그런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과메기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과메기 생산자들이 차려놓은 판매장에는 손님이 없어 이대로 겨울 장사가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10년 넘게 제가 장사를 했는데요. 얼만큼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처음인데요. 지진 여파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